밝았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금방 나가면 추워서 못 나가고 이러니까 방은 뜨뜻하지. 사람이 늘어지는 거야. 늘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팔베개 하고 어? 그냥 천장을 바라면서 멍 때리는 거야. 뭐 멍 때리는 것도 일과니까. 그 창문에는 어? 이거 미닫이 창. 이걸 원래 이제 기역자 창이라고 하거든. 기역자 창. 여길 바라보면서 바깥의 햇빛을 바라보는 이 넉넉한 마음, 또 넉넉한 햇살, 모든 이 삶 자체가 넉넉해지는 거야. 넉넉하다는 건 풍부하다 얘기야. 그러면 내 마음도 풍부해지고 내 감성도 풍부해지고 햇살도 풍부해지고 그럼 이 산중 생활의 모든 게 다 넉넉해지는 거야. 신선이 구름 위에만 사는가 했더니 야, 방에서도 형님은 그 저 신선 노름을 즐기고 계시네요. 그러게 그 말대로 신선은 사실상 뭐 이슬만 먹고 산다. 내지는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이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체 유심조라 이런 말 있잖아. 그 뭐냐면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어나는 대소사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일체 유심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긍정적이란 말이야. 매사에 긍정적일 때에 내 스스로의 인생도 긍정으로 변하는 거야.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고 내 스스로가 힘들고 못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야. 어? 그러면은 여기서 사는 이 넉넉한 삶, 내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 슬로우 라이프, 느린 삶, 이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가 원 그 태초적인 그러한 인간의 삶이 그게 아니었을까? 그때로 뭐가 있어 뭐? 어? 뭐 일어나서 수렵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가족들 그냥 뭐 생계 유지하고 뭐 그랬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이 원 태초적인 삶의 삶이 아니랄까 하는 내 스스로 그냥 자유하고 사는 거야. 내 스스로 그걸 갖다 이제 자뻑이라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 취해서 사는 거야 여기에. 자뻑. 내 스스로 뻑 가는 거야. 아, 이거 저 자뻑 뜻이 그거였네요. 그렇지. 네. 내 스스로 뻑 간다. 그러면은 생각해봐. 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인생 자체를 아웃사이드로 살아온 거야. 아웃사이드는 뭔지 아야? 비주류야, 비주류. 어? 인사이더는 주류야, 주류. 사회의 주류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고 적응 못했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삶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즐겨왔어.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도는 거야. 아웃사이더로. 그래서 물론 그러한 삶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건 아니야. 내 삶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 삶에 충실했을 때 어떤 그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야. 좌나 우나 내는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사회의 형평성에 공정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뭐냐면은 좌우 내지는 어떤 그 아웃사이더 인사이더가 적절히 대칭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평화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 느낌. 그리고 뭐 신선이 뭐 딴 거 있어. 뭐 사실상 옛날부터 말이 있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백에 하고 누우니. 자, 이 팔백에 하고 누우니. 팔백에 하고 누우니다. 어? 대장부 살린 살이 이만하면 어떠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무욕, 어떤 그런 그, 물욕에 욕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야. 그걸 내가 무욕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삶이야. 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나는 내 마음은 항시 풍부하다 이 소리야. 내 마음은 항시 풍부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그게 신선의 삶이 아닐까 그래. 그래서 뭐 신선이 딴 거 있어 그냥 그거 뭐.